출제의 기본 방향은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원칙, 그리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한다는 이 두 가지 원칙에 하에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검토위원장님이신 순천교대 노경주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단이 설정한 출제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의 기본 방향은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원칙, 그리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한다는 이 두 가지 원칙에 하에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출제의 기본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타당도 높은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일지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늘 다루는 그러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를 달리하거나 문항에 대한 발상을 새롭게 하거나 내용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역별 특징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문을 많이 활용하는 국어와 영어 영역의 경우는 정해진 출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였고, 나머지 영역들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사고력 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한국사는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 위주로 그리고 평이하게 출제함으로써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학습자의 시험 준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항의 전반적인 성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든 문항은 학습된 지식을 측정하기보다 수능의 기본 취지에 맞게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추리 능력 또는 분석 능력 또는 탐구 능력과 같은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배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문항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또는 문항의 난이도 또는 문항을 푸는 데 필요한 사고 수준과 소요 시간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배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반적인 출제 기조와 수준의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를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일관된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은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였고, 또한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를 통해 파악된 수험생들의 학력 수준 그리고 그 이후의 학습 준비 정도를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EBS 연계 70%라는 것은 오래전에 정해진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미 지난 7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 세부 계획을 통해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수능에서도 영역과 과목별 문항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에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연계 대상이 되는 교재는 EBS 모든 교재가 연계 대상이 아니라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EBS 교재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이를 이용하여 강의한 내용입니다. 연계 방식은 영역과 과목별 특성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항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문 연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어 영역은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대입 파악과 세부 정보를 묻는 연계 문항의 경우 EBS 연계 교재의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